누구누구 바람 폈다라고 일러주셨어요. 그 이름을 콕 집어서. 와. 네. 아, 네. 저도 그럼 따로 한번 연락 한번 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네. 조금 재밌는 질문이에요. 네. 바람기, 이런 바람둥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은 본인을 많이 꾸미죠. 겉모습이 화려하다. 겉모습이? 응. 보이는 모습이 화려한 사람. 두 번째,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 말을 막 잘한다고 뭐 바람기가 많다는 건 아니겠지만 말을 참 이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바람기가 많은 사람이 많고요. 여자들이 많이 붙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을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럼 말을 좀 재밌게 하고 이쁘게 하고 좀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보통 좀 바람기가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러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아, 타고난 사람들이요? 네. 그러면 이런 좀 말투에서 좀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런 네. 것도 중요한가요? 그럼요.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하니 바람을 피겠죠. 그리고 숨기는 게 많은 사람. 핸드폰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겠죠. 네. 아, 그런 사람들은 그럼요. 이게 바람기가 살이랑도 좀 관련이 있나요? 있어요. 도화살이 있죠. 도화살도 있고요. 역마살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있다? 네. 조상이 뭐 할머니가 둘이라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바람기들이 많고요. 그럼 바람기도 유전인가요? 내려와요.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이 결혼할 때 그걸 보는 게 이혼한 집안을 보는 이유도 있고요. 이혼하는 것도 내려온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윗세대에는 이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윗세대를 봐야 밑에 세대도 보이는 거고요. 할머니가 두 분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바람기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요. 아,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도화살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도화살이라는 게 뭐 많이 안 좋은 살이 꽃 화자죠? 벌들이 꽃에 모여들듯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벌들이 막 꼬여요. 연예인이라면 또 기생이라면 도화살이 있으면 나쁠 게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일반인들이 있어서 좋을 게 없죠. 아, 근데 요즘 뭐 도화살 이런 거에 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것도 많이 고쳐야지. 도화살 올리는 방법이 뭐냐. 이게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걸 수도 있겠네요. 안 좋을 수 있죠. 왜냐면 벌들도 뭐 좋은 벌들이 있겠지만 그냥 안 좋은 벌들이 꼬였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다 만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이 꼬일 수도 있어요. 점 하나 찍어서 도화살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이 정말 세게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차이예요. 굳이 도화살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성욕과 바람기 이걸 두 개를 봤을 때 네. 성욕이 많으면 바람기가 많은 걸 수도 있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아예 다른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네, 바람기와 성욕은 상관이 없는 관계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궁금했던 건데 무당은 바람을 피면 자기 애인이 바람을 피면은 알고 있나요, 선생님? 알죠. 걸리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친구의 남편이 바람 폈을 때 저희 할머니가 누구누구 바람 폈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아, 그냥 그렇게 딱? 네. 그 이름을 콕 집어서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렇게 콕 집어서 일러주셨고 만약에 뭐 저희 남편이 아니면 우리 식구들 중에 뭔가에 잘못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일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본다면은 예를 들면 손님이 왔어요. 손님 와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좀 의심스럽다라면 선생님한테 혹시 바람을 피고 있나요? 하면 선생님 그것도 보이시나요? 네. 피고 있나요?까지 안 해줘도요. 남편에 대해서 사진을 주시면요. 이혼할 거 아니죠? 하고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저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헤어질 거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알고는 계셔라 여자가 있다 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 좀 의심이 간다. 그러면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이거 판독기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